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진행을 맡은 김승현입니다. 홍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해마다 그렇습니다만은 2015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. 홍진영 씨는 어떠셨어요? 저도 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정말 바쁘게 지냈었는데요. 네.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래 불렀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열심히 했어요. 네, 홍진영 씨가 불렀던 그 산다는 건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?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네. 지금은 연말이니까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가 될 것 같은데 자, 진영 씨.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. 네. 서로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트로트는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. 좋은 음악과 좋은 노래로 삶의 기쁨과 애한을 네.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요.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줬던 우리 가수분들에게 좀 노고를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2015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은요. 1, 2부로 나누어지고요. 총 13개 부문의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가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. 어떤 가수가 어떤 상을 수상하게 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. 홍진영 씨는 오늘 뭐 저랑 진행을 함께하지만 가수니까 네. 상을 받고 싶을 텐데 그렇죠.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, 홍진영 씨는? 저는요. 네. 그냥 주시면 열심히 잘 받을게요. 주시는 거 다 받을게요. 주시면 받을 텐데 글쎄 진행을 하느라 지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네. 여러분 기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2015년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상에 앞서 오늘 시상의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 한해 가요 베스트에 출연한 가수들을 후보로요. 시민 1,000명을 대상으로 한 SNS 오픈 서베이 결과와 차트 코리아 그리고 DJ 클럽에서 한 해 동안 방송 판매된 횟수를 합산해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. 자, 과연 어떤 가수들이 또 어떤 상을 받게 될지 네.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그럼 첫 번째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올 한 해 대중들에게 아주 주목을 받은 신인들에게 드리는 신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.